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눈물이 글썽거려요. 보내고 나면은 그렇게 가슴이 미어요. 참 가슴이 아파요. 너무 느낌이 좋고, 그러니까 감동이 있고,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겁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,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. 아,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각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. 의사소통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입장이고,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